네? 빨리 와. 어이구, 우리 안나는 자연환경보호를 더 하고 싶은 모양. 급기야, 오오오, 바닥에 주저앉기까지. 빨리 집에 가자. 제가 가면 이 강은 누가 지켜? 아니, 가면서 봐. 누가 지켜, 여기는? 집에 안 가? 차라리 물귀신이 됐고, 나 안 가, 안 가. 좀만 더 눌러. 아, 나 배스라려. 아, 배스라려. 아. 집에 가자. 아우, 이렇게 징한 녀석을 봤나. 그렇게 안나의 물놀이는 또다시 계속됐고, 밤이 돼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은 절대적 시간이 있다는데, 바로 일일 드라마 시청 시간. 그런데 이때가 제일 싫다는 안나. 할머니 주변을 맴돌다가 오오오오오, 어, 안나 너 결국 일냈다. 놀아주지 않자 방충망을 뚫어버린 것. 야! 너 또 뜯어놨잖아. 안나의 놀고 싶은 욕망이 만든 참사다. 이거 어떡하니 이거. 그러니까 놀아주면 안 되나 이제라도. 눈치를 보다가 뜯긴 구멍 사이로 장갑을 쓱 집어넣는 대범함까지. 하지만 할머니의 반응이 없자. 어? 뭐야? 어? 이번엔 공이야? 아니, 이 한밤중에 할머니한테 공놀이를 하자고? 어, 그러면 또 다른 거 가져와볼까? 공 말고 다른 거? 엿기 뭐 이런 거? 결국 밖으로 나온 할머니. 공놀이 대신 따뜻한 담요를 깔아주며 잘 시간임을 알려주는데, 신기하게도 이 담요를 깔아주면 안나는 바로 잠이 든다고. 정말 그럴까 했는데,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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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잔다. 이럴 땐 또 말 잘 듣네. 잘 때도 옆에 꼭 공을 놓고 자는 안나. 야, 너 혹시 지금 꿈속에서도 할머니한테 놀아달라고 조르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만 좀 해라. 스탑! 다음 날 이른 아침. 돌아갈 준비를 하는 아들. 매번 이 순간 마음이 편치 않다고. 어머니 적적한데 있기도 뭐하고 또 가기도 뭐하고 애매한 상황. 마음 같아서는 안나를 데려가고 싶지만 어머니가 워낙 예뻐하시니 그 참. 오늘 아침도 안나가 저질러 놓은 사고 수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할아버지.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이 정도쯤이야 문제없다시는데, 어이쿠, 그래도 안나야 지금은 반성할 때야. 그렇게 놀아달라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어, 아이고 참.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안나. 그런 안나 때문에 쉴 수가 없는 할머니. 그래서 준비했다. 맞춤형 솔루션. 시간 되시는 분 우리 안나랑 좀만 놀아주실래요? 십시일반 동네 분들과 함께 나눠 혈기왕성 안나의 24시간 놀이본능을 채워줘보자는 것인데. 자, 골라 골라 아무거나 던져. 던져만 주세요. 던져주세요. 던져주세요. 어? 잠시 뒤 지나가던 이장님 제일 먼저 관심을 보였다. 아니, 이거 써 붙여놨네. 집 안으로 들어와 안나가 물고 온 페트병을 던져주며 놀아주는 주민들. 어이구, 안나 죽겠네. 직접 안나와 놀아준 소감이 어떠세요, 이장님? 괜찮겠는데요. 재밌겠는데. 그래요? 이렇게 잠깐 마을 사람들이 안나와 놀아줄 때 할머니는 마음 편히 집안일을 할 수 있었다나 어쨌다나. 동네 분들이 오며 가면 놀아주면 좀 편하겠어요. 참 좋지.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안나와 놀아주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할아버지. 짠! 우리 할아버지가 달라졌어요. 한 번 이상은 절대 안 던져주던 우리 할아버지, 무려 세 번이나. 이제 둘 관계에 달콤한 변화가 찾아온 건가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변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디냐 안나야. 아, 그럼 그렇죠. 사람이 너무 쉽게 변하면 안 돼. 그럼 아유, 또 저 높은 데다. 아야, 끈 가져와라. 사람만큼 멍멍개도 쉽게 변하지 않는 법. 할아버지, 제가 접근 내리면 나랑 다시 놀아주는 거야. 약속. 안 따워요. 이대로 할아버지의 승리인가? 어? 할아버지 웃었죠? 응? 나 물 좀 먹고 갈게요. 안나 이대로 도망치는 거니? 어? 그런데 높이 뛰기 위해 도움닫기를 하더니 결국 성공! 이야, 우리 안나 공부가 똑똑하다. 대단한 거고. 이래서 할머니가 안나를 그리도 좋아하는 거라고. 안 보내지? 안나야, 안 보내지? 절대 안 보내세요. 그럼 언제까지 데리고 계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힘이 넘쳐도 너무 넘치는 보더콜리 안나.
동네 분들의 도움과 할아버지의 작은 변화로 할머니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안나야 좀 적당히.